화제의 인물을 통해서 이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피플 인사이드 시간이고요. 오늘은 정치 이야기입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태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회고해 보도록 하죠. 청와대에서는 일단 한중 관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자평한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혼밥 논란에 또 휩싸였어요. 혼밥이 이제 혼자 밥을 먹는 네네. 건데요. 국빈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왜 밥을 혼자 먹냐 이런 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 8차례 식사 기회 중에 오로지 중국 측과는 두 차례밖에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또 그 중국의 서민 식당을 찾아서 네. 그 밥을 먹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서민들에게 중국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네. 오히려 혼밥 논쟁을 더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 원래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하면 아주 거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 원래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왜 우리 대통령은 중국에 이렇게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한 감정들이 좀 많이 표출이 됐습니다. 이번 방중 일정에서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게 중국 경호원이 한국 기자를 폭행했다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도 좀 말씀해 주시죠. 좀 충격적인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행사를 동행 취재하던 청와대 사진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네네. 청와대 그 기자들은 해외에 특히 이렇게 따라가는 기자들은 네네. 그야말로 이제 그 신원이 증명이 되고 또 밀착 마크를 해서 대통령의 그 모습을 해외에서의 그 모습을 이렇게 네. 보도하는 거 청와대 쪽하고 다 얘기가 돼서 따라다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중국 측 경호원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동안에도 우리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 굉장히 좀 분노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네. 청와대 출입 기자단도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뭐 이제 중국 측의 유감 표명 조치를 받아냈다라고 하지만 그 방중 일정을 우려해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제기가 됐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우리나라가 그럼 정말 국빈 방문을 했는데 그만큼 대우를 잘 받았느냐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요. 홀대론이 좀 더 우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혼밥론, 그리고 이번에 그 사진기자 폭행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방중 첫 일정부터 약간 불편했던 우리를 네. 홀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사실 터져나온 건데요. 처음에 이제 그 중국에 딱 떨어졌을 때 네네. 원래 이렇게 영접을 하러 나오는데 그 영접한 인사의 급이 네네. 원래 이렇게 그 타국의 정상을 영접하는 그런 급보다 좀 낮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간 첫날 그 중국의 그 지도자들이 지도부들이 난징 대학사 80주년 추모식 참석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네.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쌓여서 홀대론과 그 여러 가지 불만들이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유한국당이 당무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전체 당협위원장의 29%에 달하는 62명, 62명을 교체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홍준표 대표가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냥 허울만 좋은 당협들은 정리를 하겠다 하고 네네. 해서 단행을 한 건데요. 결과를 이제 그 꺼내 봤더니 현역 의원들 4명을 교체를 했고 네. 원외위원장 그 58명, 전체 29%를 교체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서청원 의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았고 네. 또 부산의 유기준 의원, 또 배덕광 의원, 엄용수 의원 이렇게 4명입니다. 배덕광 의원하고 엄용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때문에 수사나 그다음에 지금 수감된 네.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바뀌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 서청원 의원과 유기준 의원의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리를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었어요. 바른정당이 복당을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안배가 이루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자기 당내 기반이 사실 약하잖아요. 친박보다. 그래서 이제 그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을 끌어들이면서 본인의 네.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당무 감사 역시도 좀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른정당의 그
유희동 의원, 그다음에 이해운 의원 등등 이렇게 바른정당에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당협위원장 없이 이제 비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넘어오면 바로 당협을 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이제 복당한 뭐 김성태 의원이라든가 김영호 의원, 뭐 강길부 의원 같은 그 의원들의 지역구도 당협위원장을 교체해 줌으로써 이분들에게 당협위원장 자리를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거 교체가 일어나니까 최고위원회의 대신에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어제 류여혜 최고위원이 막 그 눈물의 그 페북 라이브를 했는데요. 최고위원이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취소를 했습니다. 원래 오늘 열리는 날인데 그만큼 이제 그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당내 반발이 클 것을 좀 우려한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유기준 서청원 의원뿐만 아니라 그 원외위원장들, 교체 대상이 된 원외위원장들도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 또 이렇게 그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해서요. 좀 당분간 당내 내홍으로 흐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당이 어떻게 다시 새로 쪼개지고 만들어지고 뭐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르면 이번 주에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안을 내놓을 수 있다면서요? 뭐 통합선언 그 시기가 이번 주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안철수 대표가 그 통합에 관련해가지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강원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번 주에 그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21일쯤에 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함께 그 통합을 선언을 하고 나설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21일이 아니더라도 뭐 22일이나 24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날짜만 남았을 뿐 이제 통합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통합 반대 목소리도 참 많았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그 통합 선언을 하겠다고 뭐 결심을 했다고 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좀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운영위원들이 그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할 거고 계획이고요. 또 이제 호남 중진 의원들이 그 평화개혁연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뭐 여차하면 분당까지 합의 이용까지 결심하겠다 이런 결단인데요. 뭐 아무래도 이번 주가 중대 그 분수령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좀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짧게 송은학규 고문이 일정을 앞당겨서 21일에 귀국한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뭐 국민의당 내분 사태의 그 해결자로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지금 통합파도 통합 반대파도 손학규 의원이 고문이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손학규 고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오니까 눈길 운전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